네, 지금부터 2021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일부 순서로 호법 면민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식전 공연은 공간 다락의 국악창작 소리극입니다. 공간 다락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먼저 모범 이통장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시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송갈 1위 이원우 이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이천시 송갈 1위 이원우 귀하는 평소 이웃간 화합을 도모하고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특히 모범적인 이통장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도 이원우 이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인의 대표 일꾼 엄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전에 그 이 동양 미래대학교 예, 한번 왔었는데
이렇게 아늑한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대 위에서 올라와서 주변 풍광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마음이 정말 즐거운 상태에서 이곳에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오늘 이렇게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 바쁜데도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분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 지역구는 아니신데 우리 시물의 CEO님이 비례대표니까 이천시 전체가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물의 시연입니다. 호범 면민들을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1년 이상 뵙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지독한 악조건의 삶 속에서도 무사히 잘 이겨내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백신 투어 이후 새로 맞이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찾아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호범면민들은 호범면을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큰 꿈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저 또한 잘 기억하고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호범면민들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짧게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고요. 지금부터는 예, 저희들은 선출직이어서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저희 선출직인 저희들보다 더 우리 주민분들과 가까이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시고 예, 우리 주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대로 오신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대표를 위해서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소개해 올린 순서대로 예, 지금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오늘 건강을 제가 기원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시민이 주인인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신 엄태준 시장님의 호흡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신경을 써주시라고 시민의 의원님과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오신 공무원들과 이 우리 지역의 공무원님들 오늘 관계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호흡에는 앞으로의 그 명소, 명물, 자랑거리인 숲길, 꽃길, 이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길에 대해서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으로 해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 오늘 이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호흡면의 발전의 기회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구정 즐거운 명절 되시기 드리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조금 거기가 그늘이거든요. 저 앞으로 나오시면 조금 따뜻합니다. 예, 이번에 노인회장님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차
차중에 계신 각 동네 이장님, 사회단체장님 여러분, 그리고 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노인의 호흡 부회장 박용선입니다. 오늘 이곳 미래동양대학교 연수원에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면민들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굳건히 잘 지키셨고 50여일간의 긴 장마에 홍수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홍수 피해에 수해복구로부터 복구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역시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발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호분면에 엄태준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사업을 해주시겠지만은 그 중에도 특히 204호 2도를 개설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하시고 또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서 주민행정복지센터를 금년 안으로 건립을 완성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건축해서 면민들과의 대화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데 기여하는 데 대해서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태준 시장님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장단협의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고법 숲비 바꾸기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많은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쉼터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또 구름다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금년에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거 가슴속에 단단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보 면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찾고 싶은 고향, 살기 좋은 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호법면 주민자치위원장 정홍전입니다. 시민과 열린 소통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는 전에 없었던 정말 참으로 희한한 그런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뜻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2021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엄태준 시장님의 100대 공약을 봤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며 이러한 속에서 후보면도 반드시 살기 좋은 찾고 싶은 고향, 살기 좋은 호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다졌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2021년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해서 꼭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알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으로 가름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요. 예, 무대에서 읍면동 이렇게 그 리더분들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는데 오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예, 새마을 협의회장님 모셔서 지금의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면 새마을 협의회장 이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엄태준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후법 새마을은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이 뒤에서 하던 일 열심히 하고 후법을 위해서 2021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호법이 왜 이렇게 똘똘똘 잘 뭉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아, 무대 아래로 이렇게 배웅하면서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배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시장이 된 것이 2018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15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와서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2년 반이 좀 넘었으니까 2년 7개월이 이제 바로 지났습니다. 2년 7개월 중에 제가 9월 15일까지였으니까 한 14개월 반 정도 여러분께 정상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정말 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뵐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무대 촬영을 이렇게 빌려서 또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차량에 앉아서 주파수 맞춰놓고 저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고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에는 226개 시군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인정이 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되는데 벌써 1년 넘게 우리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1년이 넘게 우리의 활동을 다 위축시키다 보니까 정기침체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공격에 의한 걱정보다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것이 무서운 그러한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중앙정부나 경기도, 우리 이천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힘겨운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겹게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있어서 정말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그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도 중앙정부가 놓치고 또 경기도가 놓치고 있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차단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시의회와 소통하고 바로 이제 추경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저희 이천시에서 마련한 서민 안정화 지원 대책이 바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속 시원하게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드려야지만 재정 상황이 거기까지는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견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의 규모를, 예산 규모를 책정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코로나 상황, 방역 상황을 파악하면서 보편적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올해 연말이 되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견디는 시기지만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다시 도약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 이제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견디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이천시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아주 멋진 자금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리는데 우리 이천시의 재정을 알뜰살뜰 잘 챙겨서 올 가을 내지는 연말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지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호법면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지자체가 있고 또 수많은 기초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코로나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에서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리더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원치 않았는데 4월 29일로 기억합니다. 모가면에 있는 한익스프레스 분리창고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비록 우리 이천 시민은 아니지만 39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이곳에 사시는 시민들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것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천의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천시는 동경하게 대한민국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시와 같은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또 용인시와 같은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우리 이천 여주 양평과 같은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팔당 상수원을 깨끗해 만들기 위해서
네, 시민과의 답변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천 시장님의 호법면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호법면 화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우리 시장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꽃다발은 이천규 호법 화해 장목 반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안사항 듣고 답변 드리는 시간 바로 가지려고 했는데요. 좀 늦게 도착하셨네요. 우리 저 지역구입니다. 우리 성수덕 도의원님 함께 자리하셨고요. 수원에서 달려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도의원 성수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의에서 일정 마치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봄은 봄인가 봅니다. 이렇게 날씨 추워서 눈이 막 걱정했는데 이렇게 봄눈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녹는 거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호법면민들 이야기 들어서 좋은 안건 만들어서 의지를 선택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우리 호법면민 여러분들과 2010년들 행복을 위해서 함께 더 열심히 뛰고 더 노력하는 도비 많이 끌어오는 의원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7159 시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차량 번호 7159. 네, 이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장단 협의회장 이주홍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건의 드릴 말씀은 쓰레기 수거장의 관리와 부지의 확보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장 관리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므로 CCTV를 설치하고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로 바꿔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장의 부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호법면 22개리 부지 활용 현황을 이장 회의 때 파악한 결과 5개리 정도만 자체 새 마을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고 17개 마을은 주인이 반환 요구를 하면 돌려줘야 하는 사유지이고 선점을 하고 있어도 나중 저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내줘야 하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동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그 내용이 수거장 부지부재로 곤란함과 저명요건이 안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수거대장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우선사용권과 저명 의제될 수 있는 등록부를 비치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협의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협의회장님 말씀 주신 내용이 우리 호법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이천 전체가 420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공통된 문제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은 그래도 좀 형편이 낫고 전통 마을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러한 불편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호범면만이 아니라 이천 전체를 마을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협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난투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태전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산 1위이자 권호엽입니다. 네, 이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호분면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호분면 간진산과 부악골산 사이에 산 12-1번지 1원에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있어 산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호분면 레포처 공원을 시작으로 간진산과 부악골산 대덕산을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설치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등산으로 건강 증진과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분면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숲길과 생태로 다리가 연결되어 이천 시민과 많은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꼭 생태로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이제 남이천 IC 가는 그 길이 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진산하고 구악골산 이게 붙어있던 산이었는데 그게 끊어지면서 거기를 이렇게 같이 이어주는 그러한 그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장님 말씀 주신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실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남기정입니다. 예, 이장님. 오늘 행사 장소인 청정지역 우리 마을 매곡일리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늘 이천시와 호범면 발전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은 그동안 주민수건 사업이었던 마을 안길 208호선 농어촌 도로가 지난 12월 말 완공 개통되어 마을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주민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매곡일리 건의 드릴 내용은 버스 노선 왕복 4km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곡일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이 종점인데 2km 떨어진 동양미래대학 현재 요 아래 입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거기까지 왕복 4km 정도 되는데 그 동양미래대학 입구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버스를 이용했느냐 하면은 마을회관에서 30분 정도 걸어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 다섯 가구 중에는 노약자도 계시고 또 이번에 특히 2021학년도 신학기에 이천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 학생이 있어 주민과 또 그 학교 보호자 이제 학생 보호자가 고심 끝에 결론을 낸 게 이번에 시장님께 꼭 건의를 해서 버스 연장 노선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은 학생이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꼭 버스 운행이 되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꼭 해 주실 거죠?
네. 이 자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마을 해관까지는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다섯 가구 정도 있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니 주민들이 다섯 가구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그 학생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버스편이 없어서 그것은 또 치명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택시 제도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학생 문제는 어르신들은 희망택시 문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학생 그 등교 시간에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아주 큰일이니까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인 그 버스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을 우리 버스 운송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구현하시고 있는 엄태준 시장님, 송갈리 이장 이원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 7월 17일 우리 동네에 오셔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때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리도 205호선이 마을 해방까지는 확고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반쪽 다시 말씀드리면 남이천 IC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이 드디어 주민이 고속도로로 이용 등 불편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지나 벌써 입춘입니다. 계절이 바뀔 즈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송가 릴리 바람꽃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우리 동네 한 바퀴 이제 전통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마을 여러 군데는 못했고요.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그 현장에서 말씀 주셨던 거고 사실 이게 농어촌 도로는 마을마다 이제 420개가 있으면 대부분 그 농어촌 도로에 그 수건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은 그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 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가급적이면 마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넓이에 따라서 내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치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 나눴던 기억도 나고 있고 관련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 주신 이장님들 몇 분 안 되시고 또 말씀 안 주신 이장님들은 더 많으신데 물론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공정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이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하신 건의사항이나 고견은 호건면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익정 호건면장님과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무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요 할 건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2020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우리 이천 시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특히 유살리의 이제 도시계획도로 또 도시가스 공급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동산리도로 개통 그다음에 안평리 단천이관 지금 개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곡리 진출입로 일부 준공하셨고 나머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사무소 총사를 또 준공해 주실 거고요. 유산 오리 내안의 양호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주셔서 조금만 있으면 거기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리 주민이 도로도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단천리 우회도로 이제 일부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도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작년에 이제 복하천 상습 수해 지역 정비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서 비가 1년치에 거의 80%가 이틀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하천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진짜 아주 커다란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호법 민간이 주체가 돼서 숲길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아름답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것도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드릴 건데요.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5번 지방도 덕평CC에서 매곡리까지도 이제 내년 후년까지 다 마무리해서 확포장에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요 너머에 이제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매곡리 요 큰 도로까지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요것도 이제 곧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특히 감사할 거는 우리 저 심의 의원님 오셨는데 작년 8월 13일 날 201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지원 기금 운영 조례 내용 중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년을 연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특히 호흡면 주민들께 그 염원이었는데 그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계획될 것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다 해 주시라고 믿어도 되겠죠? 시장님. 제 이름자가 익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열정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이랍니다. 그래서 신축성을 가지고 면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명령 받들고 여러분들의 의견 다 수렴해서 보면은 오늘처럼 따뜻한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려가서 아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거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천시가 전국에서 그 수많은 시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실제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거창하고 화려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살아가는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실속 있는 행정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